안녕하세요. 스페인 스탈람. 오늘도 저녁때가 돼서 저녁을 먹고 수 있습니다. 에스토이 세난도. 오늘은 월요일 9월 23일. 자, 잠깐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생선, 대구 새우를 이렇게 집사람이 이렇게 준비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맨날 먹는 거, 자, 맨날 먹는 거, 여기는 뭐 올리브 검정 거, 복숭아, 참치. 자두, 참치, 뭐 맨날 먹는 거 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로프로 보라보겠다. 알무이 뭐에노.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자두. 자두가 좋아. 저는 이게 진짜 좋습니다. 이게 맛있습니다. 이거. 한국에도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올리브 네그로. 구수합니다. 파란 거하고 맛이 틀리는데 이거 이거 검정 거, 올리브 검정 거 구수합니다. 이게 치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버 요 포도주 아주 이게 융화가 잘 되고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오늘도 뭐 월요일인데 월요일날은 항상 좀 되죠. 대역수도 좀 된데. 그렇습니다. 올려뱅이야, 올려뱅. 올려야 힘들어. 맛있다. 아, 오늘 좀 돼. 응? 좀 되네, 오늘. 오늘. 오늘 진짜, 아, 대구인 게. 자꾸를 오늘 한 시간 레슨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시간은 클럽에 또 회원들하고 같이 받고, 한 시간 반을 쳤네. 한 두 시간 반. 그래서 또 샤워하고 이렇게 집에 오니까 한 벌써 10시가 다 됐네, 저녁. 나 내일 자고 있어라. 내일 봐야지. 내일은 오랜만에 쉬어. 게임 해야지. 내일은 스톨라멘테 아들이랑 그러지. 아무래도 그저 아들이랑이 얘기하더라고. 유형 맞냐나 그리고 게임을 한단 말이야. 게임을 저거 할때 그것도 해? 그럼 그거 한다고. 너도 해야지. 게임 해야 되지. 나도 게임을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붙어봐야 돼. 자꾸 아이고 조금 되네. 뭐 오늘도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아무 나이 80세인데 뭐
워낙 좀 마르셔가지고 배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처진다고. 나이가 먹을수록 85세 이상이 되고 그러면 식사를 첫째 잘 해야 되고 식사가 중요합니다. 응? 여기 스페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80 이상 되고 뭐 이렇게 90 가까이 된 사람들은 잘 먹습니다. 칼로리가 고칼로리를 먹기 때문에 뭐 고기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먹고 뭐 이러기 때문에 또 배도 나오고 하니까 힘이 셉니다. 걷는 것도 뭐 이러고 이렇게 하고 걷고 걷고 돼야 남자는 여자나.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 부모 어머니도 그러지만은 조금 식사를 좀 넉넉히 해서 약간 배도 좀 나와도 괜찮아요. 배가 나오면 뭐 건강에 안 좋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가 이렇게 잘 저걸 해서 뭐 조금 85세 이상 90 다 가면 식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이 생기지. 뭐 식사를 먹는 둥 마는 둥 조금만 먹고 그러면 힘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제대로 먹는 걸 챙겨 먹고 좀 이렇게 힘이 나게끔 고기도 좀 자주 먹고 단백질 섭취. 단백질 섭취 좀 그렇게 해서 좀 저도 뭐 나이 먹어서 이렇게 좀 허리허리한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딱 좋은데 괜히 그저 나이 먹고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서는 저거 할 바에는 그냥 식사 잘 하고 고기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생선이나 고기를 그렇게 해서 뭐 좀 힘이 있는 게 낫지 힘이 없어서 빌빌빌빌 되면은 그거 아무 소용없어 나이 먹어서 힘이 없어버리면 이 정신력도 이게 약해진다고.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먹는 게 곧 힘으로 가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 양파, 점심에 반 개, 저녁 때 반 개, 하루에 한 개. 양배 이장이 정도네. 이장이 약한 사람은 매워. 오늘 뭐 하루 뭐 잘 보냈을까? 네. 네? 오늘 학교 갔다 왔어. 시간 왔지. 또. 시간 많이 봤어. 지금 날씨도 좀 썰렁해졌고 지금 밖에 비 옵니다. 비 오고 지금 아직 낮은 안 건데 어때? 이 얇은 바지 입으니까 저는 저희들 어렸을 때는 뭐
70년도 70년도 말 70년도 초에는 생선을 집에서 먹으면 생선을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생선 결이. 그럼 젓갈로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먹었지. 어? 대부분 그렇게도 먹었잖아요 우리. 나는 많이 먹었어. 맨날 많이 먹었어. 생선을 이렇게 팍팍 먹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 빠졌다니까. 아 이런 식으로 생선을 먹었어? 난 생선 이렇게. 엄청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응. 이런 식으로 먹었어. 와 이렇게. 진짜 맨날 생선 먹었어. 많이. 그럼 내가 나만 우리가 잘못된 건가? 흑고기나 얼마나 먹고 못해주니까 옛날 생선을 끄고 하고. 생선은 집사람에서 생선을 잘 먹어. 그래서 내가 생선을 많이 먹는다. 맛도 다른 거 없잖아. 소금 뿌리고 뭐야? 소금 뿌리고? 소금 밀가루 발랐어. 밀가루 바른 거지? 맛있어 이거는? 응? 가재미도 그렇게 보면 시안해. 진짜 생선들은 시안해. 근데 한국 이름 뭐가? 생선들은 이거 리비로 각자의 맛이 있어. 생선들은 각자의 맛이 있어. 그렇지. 시안하지? 칼치면 칼치. 뭐? 응? 응? 동태면 동태. 각자의 맛이 있어. 시안해. 나 매운태하고 그게 맛있는 것 같더라. 가재미도 괜찮아. 응? 근데 육식동물은 소, 돼지, 닭. 주로 우리가 그런 거 먹잖아. 양고기나 뭐 그런 거. 양고기 맛있지. 근데 시안하게 생선은 똑같은 바다에서 사는데 똑같은 거 먹고 근데 맛이 틀려. 아, 다 틀리지. 까다 보면 그 말이라고 합니까. 참. 나 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맛틀이 다 틀린 거지. 아니 바닷속에서 있는 거 똑같은 거 먹는데 똑같은 바다에서 왜 맛이 틀리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아 무슨 애 같은 말 같지. 애가 애 같아? 애 같다고? 그게 애지 뭐야. 그 말이라도 되나? 아 애야? 당신은 이마도야. 그래서 스페인 철은 남자 수철남 철좀 들어라. 철좀 들어라. 파이팅. 여기 저 여기 저 산티아고 성지순례 우리 저 시청자 구독자분들 오시면 시철놈한테 그 저 문자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포도주 한 잔도 사드릴 수 있습니다. 오시면 꼭 연락하세요. 당신 나를 성지순례 온서 한 사람 아니야. 아, 두 사람도 했지. 내가 이거는 같이 식사 대접했다. 그럼 성실로 갔다 오면서 몇 골랐냐 오면서 나한테 어? 한국 사람이 있네? 그래갖고 오거든. 그래갖고 오면은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 같이 밥 먹고 응? 같이 밥 먹고 여기 좀 구경시켜주고 뭐 그러면 사는 거지. 그러면 또 한국에서 만나면은 그때 우리 병원이 지금 부처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애가 치과라니까. 그러죠. 그 당시에 참 너무 맛있다. 네. 주로 나이 드신 분들 나이라고 그래봤자 뭐 정년퇴직하고 뭐 60대 뭐 70대 뭐 70 몇만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근데 성지 순례길 한번 보여주신 분들은 또 오셔도 돼.
곧 이때 이제 불고기냐. 아침을 해 떠먹고 싶어 그러잖아. 내년 보는 사람 있어? 내 친구도 좋아해. 내년 하고 저 3-40분 걸어야 되거든. 하루 몇 킬로 오세요? 보통 30km? 좀 많이 걷는 사람 34-5km? 28km? 30km? 40km? 운동하는 좀 늘려나면 지나가 좀 편하게 지나야 돼. 마초가 굳는 생기면 큰가? 마초 잡아줘. 난 50대 떠져. 다시 넣어버리게. 그러니까 뭐. 노마스 빨래 이걸 주세요. 한국에는 요플레라고 그래요. 요플레. 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없었어. 맛있잖아. 야구르트가 있었죠? 어렸을 때 이런 거 없어. 야구르트 맛있어. 오, 맛있네 이거. 여기 스페인은 음식 먹는 게 뭐 비슷합니다. 한국같이 진짜 다양하지가 않아. 한국도 먹을 거 세고 쎘지. 응? 진짜 한국에는 저녁 때 퇴근하면서 음? 빵집에 들어가서 빵도 사가 고로케 그런 거 음? 붕어빵 음? 순대 음? 얼마나 좋아. 음? 나 한국 가면 1리터로 찌요. 치킨 아유 뭐 밖에 나가면 너무 먹을 게 많아. 너무 먹을 게 많어. 뭐 팥빵 나 좋아하는 거 붕어빵. 빙수. 팥빙수. 고로케도 다 먹고. 순대. 아이고 또. 오늘도. 하. 오늘 월요일인데. 뭐. 9월달 마지막 중과? 월요일? 30일이 있나 또? 아무튼 있어 30일. 아유 저녁을 또 맛있게 싹 다 비웠습니다. 31일을 없어. 네. 자 스페인 스텔람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요 근래에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는데 한 분 한 분씩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확인해 보면은, 어? 오늘도 한 사람이 늘었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늘는데, 감사, 고맙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들의 구독, 그거 눌려주면은 또 스텔라면 용기를 갖고 기운을 주고 하니까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9월 23일 저녁 맛있게 잘 먹었고, 또 내일은, 저녁 때, 뭐, 무엇을 먹었는지 내일 또 가봐야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잘 먹었습니다. 화이팅! 스피치처럼. 감사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